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장 정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길이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은 0.38% 그리고 0.48% 상승으로 그냥 약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개만 보면은 야, 오늘 참 괜찮네. 야,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계좌를 보면은 왜 이거 내 계좌 왜 이래요? 뭐 버그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이유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 종목 중에 상승이 270, 하락이 595, 그리고 코스닥도 485 상승인데 866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특정 섹터만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0.4% 0.5%씩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나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800억 매수, 외국인은 81억 매도, 기관은 330억 매도,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 장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딱 100억 원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7원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승의 힘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1140원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15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이 무엇을 사는지 보도록 할게요. 개인은 대한전선, 고버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카카오, 포스코, 금호석유, 대우건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 순으로 매수했고요. 여기서 특징을 하나 찾자면은 카카오는 진짜 개인분들의 힘으로 계속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자면은 그 반면 네이버를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네이버가 항상 카카오보다 한 걸음 뒤에 있었는데 오늘은 두 걸음 앞에서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카카오는 6.6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네이버는 8.3%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샀나 봤더니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진원생명과 SKC,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셀트리온헬스케어, SM,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를 또 1등으로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삼성SDI, 셀트리온헬스케어, SKC, 현대위아, 기아, SK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한 게 뭐가 있나 그걸 봤더니 네이버,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SKC,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렇게 다섯 개를 같이 쌍끌이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는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길이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단 오늘 보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미국에서 비둘기가 푸드덕푸드덕 날았기 때문인데요. 파월 한마디에 뉴욕 증시에서 웬만한 기술주가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자, 이렇게 나스닥이 오르는 거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조금 올라서 1.480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속 성장주는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가치주와 성장주 그 사이를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둘기가 날아오르니까 당연히 빅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빅스 20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18.58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시장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와 네이버. 네이버가 드디어 카카오를 조금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은 카카오가 3위인데요. 그런데 저 기리슨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혼자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한 섹터는 같이 간다 그 말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 기리슨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하자면 한 3대 7 정도로 네이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젠이라는 기업이 한 번 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D 바이오 센서 있죠? 그 청약이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공모주의 활기가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더 정확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단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약사들도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전자인증이 토스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다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 갑자기 토스에 관련된 한국전자인증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상장을 하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친다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 SKIET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4.4%가 올랐는데요. 기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 기리씨 영상을 통해서 기리분들과 함께 SKIET 매도동이 최근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라는 걸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오르고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도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SKC가 7%가 올랐습니다. 아까 위에 보셨죠? 2차전지 동박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SKC가 오르니까 하이브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두개 무슨 상관이지? 이걸 봤더니 지난번에 MSCI 리밸런싱 기억나시죠? 이두개 기업이 MSCI 편입이 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니 하지만 그 이후에는 쭉쭉 둘다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마도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기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SKC나 하이브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SKC 그리고 하이브를 매수하신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대웅제약이 오늘 10%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소송들이 합의로 끝남에 따라 글로벌 시장 공략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원생명과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엄청나죠? 작년 9월달쯤에 이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한번더 상승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플라스미드 DNA 생산 기술 가치 부각의 강세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걸 봤더니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VGXI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와 비슷한 규모인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CMO 경쟁사인 알데브론이 다나허라는 회사에 약 11조 원에 매각됐다며,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11조 원에 매각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몇조 원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 때문에 이 진원생명과학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원생명과학이 현재 시가총액 1조 5천억인데 아직도 저평가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시황 정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